안녕하세요, 척입니다. 그간 네오솔 R&B 기타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왔습니다. 한 달 정도 사용을 했어요. 오늘 소개할 기타는 디 안젤리코의 프리미어 DC입니다. 네오솔 R&B 기타는 소리도 소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왁구입니다, 왁구. 본네트가 중요해요. 소리와 왁구를 책임지는 네오솔 R&B 머신 디 안젤리코입니다. 디 안젤리코는 마케팅을 정말 잘했어요.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네오솔 R&B 기타가 유행을 타기 시작하고 또 많은 기타리스트들의 연주가 올라왔는데 발빠르게 그들의 손에 자기들의 기타를 쥐어주고 이 브랜드가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유행의 선두자들과 함께하는 기타라는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인식시키면서 국내외 기타리스트들이 한 번쯤은 자기네 기타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자, 그럼 이 기타 프리미어 DC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기본적으로 깁슨 335 쉐입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체구가 작고 여성분이시라면 이 프리미어 미니 DC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깁슨 339 쉐입과 동일한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아담한 사이즈예요. 335 쉐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339 쉐입인 프리미어 미니 DC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펙과 사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입니다. 헤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죠. 개인적으로 로토매틱 스텔스텝 헤드머신과 웅장한 헤드 디자인, 그리고 뉴욕의 고층 건물을 형성한 트러스로드 커버, 이 셋의 조화가 잘 어울려 참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기존 틀에 박힌 디자인을 벗어나는 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내네요. 슬림한 C형 메이플렉 14인치 핑거보드 옵션입니다. 특이하게 오방콜 지판이 채택되어 있는데 에보니와 비슷한 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프렉과 바인딩 마감이 깔끔합니다. 제일 중요한 픽업은 덩컨 디자인드 픽업입니다. 다소 아쉬우나 막상 써보니 소리도 괜찮았고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파츠였기 때문에 크게 실망스럽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마감은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양산 모델인데 이 정도면 너무 고마울 정도입니다. 동안 사용을 해본 결과 그 100만원대 초반대의 스트라토캐스터는 멕시코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와 쉑터 닉 존스턴 트레디셔널 모델이 좀 정석 간판 모델이었죠. 100만원대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보통 그 두 모델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디안젤리코가 세미알로우에서 그러한 포지션을 가질 것 같아요. 100만원 언더에서는 이제 에피폰 시리즈들 이 자리를 잡고 이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는 이 디안젤리코 기타가 그 포지션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0만원대 세미할로우라고 하면 디안젤리코라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위로는 이제 오리지널 깁슨이나 깁슨의 339나 335가 있겠죠. 다시 이 기타 얘기로 돌아와서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아주 훌륭한 기타예요. 헤드 쉐입이나 튜닝 패그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넥감 같은 경우는 손에 꽉 차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게 괜찮습니다. 다만 여성분들은 조금
버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꼭 한번 시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아담한 사이즈의 프리미어 미니 DC 모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옵션은 다 그러려니 하는데 이 지판의 오방콜 옵션은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로즈드로 했으면 이제 개체마다 색감도 다르고 운납 보면 되게 물 빠진 색감이 그러한 지판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오방콜로 해서 그런 비주얼적인 편차를 줄이고 진한 색감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이제 이 사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들이 아주 알맹이져요. 고음 역대도 아주 청아한 소리를 내주고 있고요. 볼륨 톤 노브를 다 올린 상태에서는 이거 다 올린 상태에서는 좀 저음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톤 노브를 조금 죽임으로써 충분히 만족스럽게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음 역대를 조금 줄여주면서 저음을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톤 노브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끝까지 올려만 두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줄여도 괜찮아요. 줄여서 괜찮은 거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예, 여튼 기본적으로 기조가 괜찮은 기타여서 추후에 더 고급 픽업으로 교체를 해도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국내에 물량이 좀 더 풀린다는 소식을 얼핏 듣게 되었는데 참고하시고요. 아 맞다, 마지막으로 디안젤리코 기타 왜 안 사?